모양도 크기도 일정하게 똑똑똑똑 떨어지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넉넉히 구경하기 바쁩니다. 어, 손 안 씻으세요. 오, 오. 저는 지나가다 보면 하고 있는 다시 보거든. 자,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면 원래 기계부터 다 쓰러지죠. 기계를 능가한다는 놀라운 스피드. 하지만 빠르기만 해선 달인이랄 수 없는 법. 그 크기는 어떨까요? 크기가 비슷한가요? 크기가 뭐 재보진 않았지만 비슷할 것 같은데요. 여기 옆에 저울이 있는데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네, 한번 달아볼까요? 지금 막 자른 떡 중 한 개를 골라서 저울에 올렸더니 25g. 그렇다면 무작위로 골라낸 또 다른 떡의 무게는 과연? 어, 정확히 25g 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저도. 한 20년 하면은 사다가도 뭐 썰어도 뭐 일정하게 이렇게 되는가 봐요. 요령이 있어요? 자, 손을 갖다 이렇게 들고 떡을 이제 빨리 밀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고. 그래야 떡이 그 상태로 고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90도로 꺾어요. 왼쪽 손목이 스피드 가위질의 포인트. 가위질 속도에 맞춰서 왼손으로 살짝 긴 떡을 밀어주고 있는데요. 일정한 간격 유지를 위해서 섬세하게 움직이는 손가락 보이십니까? 이렇게 해서 먹기 좋은 크기의 떡이 완성된다는 것.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는 인절미의 참맛에 남녀노소 누구나 반해버린답니다. 아, 생활의 달인이에요? 밖에서 이렇게 썰다 보면 이 썰은 거 보시고 손님들이 아 맛있겠다 하면서 또 사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썰은 속도 보시고 야 아줌마 정말 빠르다 하면서 또 뭐 신기해가지고 또 한번 또 먹어보자 하면서 또 먹어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다시 떡을 자르는 달인. 갑자기 공중으로 떡을 던져 올리는데 아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던 순간 다시 떨어지는 떡을 가위로 정확하게 잘라내는 달인. 아따 참 신기하구만. 다이어트. 잘렸죠. 이거 보세요. 잘렸잖아요. 이렇게. 정말 똑같은 크기로 잘렸습니다. 달인의 솜씨는 가던 걸음도 붙잡는데요. 이래 다녀봐도 재래시장에 이런 멋이 있어. 살았어요. 참. 이래 참 삶에서 참 신기하죠. 보면. 신기하고 또 참 아하 이렇게 해서라도 먹고 사시는 분이 참 많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달인. 바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죠. 뭐 혼자 사니까 뭐 떡도 썰면서 팔면서 손님하고 주문도 받으면서 뭐 혼자서 다 해요. 에, 그러다 보면은 뭐 안 보고 쓸 때도 많죠. 이런 건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제작진 갑자기 안대를 씌웁니다. 어쩌라고? 다리는 과연 보지 않고도 떡을 자를 수 있을까? 그 순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위질을 시작하는 다리. 이렇게 앞을 아예 막아놓고 썰어보기 처음인데. 처음이라긴 너무나 능숙한 실력입니다. 보세요. 예. 잘 썰렸네. 아우, 잘 썰렸네요. 잘 썰렸습니다. 일정한 크기로 정말 잘 잘랐습니다. 하루에 가위질을 한 몇 번이나 하신 것 같아요? 안 세봤어 모르겠어요. 많이 할 때는 엄청 많아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10초 동안 과연 몇 번의 가위질을 할까? 시작! 신호에 맞춰서 가위질을 시작한 달인. 떡이 없어서인지 더욱 놀라운 속도로 손을 놀리는데요. 너무 빨라서 육안으로는 도저히 측정 불가. 그래서 느린 화면으로 확인해보니 달인 10초 동안 무려 67번의 가위질을 해냈습니다. 1초간 7번이나 가위를 움직였다는 건데. 다시 한번 감상해볼까요? 진지한 표정으로 오직 가위질에만 열중하는 달인의 속도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종일 가위를 쓴다는 미용사의 실력은 어떨지? 가위질을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하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수도 없이 하는데요. 달인의 솜씨를 본 소감은? 정말 달인이네요. 시작! 바로 도전에 들어간 미용사. 최대한의 속도를 발휘해서 가위를 움직여보는데요. 꽤나 선전했지만 52번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10초 만에 못하겠대. 이어서 찾아간 곳은 30년 전통의 수선 전문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뭐 한 30, 한 5년 했죠. 아이고 그건 뭐 가위질 선수지 뭐. 시작! 자칭 가위질 선수라는 이분 부지런히 손을 올려보지만 선수치고는 영 아쉬운 속도인데요. 10초간 가위질 횟수는 42번. 똑!
달인 아주머니 가이즈라시는 거 혹시 보여요? 내가 빠르겠다. 자신감 하나는 최고입니다.